전화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꽃가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잠깐만요. 지금 배달 시켰는데 배달 실수 있어가지고 나 다시 전화할게요. 이거 맞나? 이거 다 터진 건가요? 뭔가요, 이거? 아, 줘 봐봐. 아, 씨발 존나 열받는다. 이거 뭐 국물 뭐예요, 이거? 와, 씨발 개 짜증나네, 진짜로. 일을 족같이 하네, 이 새끼. 이거 어떤 새끼야? 일단 이 가게는 문 닫았어요. 와, 씨발 개빡친다, 진짜. 배달 실수를 했으면은 음식 상태가 이러면은 지가 확인을 해갖고 뭐 얘기라도 하든지 수습을 해야지. 씨발 진짜 존나 알받네. 씨발 뭐하는 새끼야 이거. 전화번호 드릴까요? 뭐 싸우자는 거야? 아 내가 전화할게. 가게 문 닫았어요 여기. 그리고 그 한국인 분 아니세요? 미야 맛집이다 하고 막타를 발견해. 와 씨발 아 존나 알받는다 진짜. 아 이게 맞아 여러분들? 아니, 먹기가 싫어요 보면. 아 나봐 다 터져가지고 밑에 거긴 안 터졌어요. 나또 봐. 거긴 안 터졌는데 안에 있는 배달 그 아 그대로 이대로 사진 찍혀. 네. 어차피 영상이 찍혔어요. 기억하지 마세요 배달 문제입니다. 어 야 이거 내가 꼼꼼하게 아 진짜 동영상을 찍어야지. 동영상을 존나 짜증난다 진짜. 이게 뭐야. 어? 들어봐봐, 아이 들어봐봐. 밑에 이거 국물이 다 새가지고 예. 포장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엄청 흔들어져서 던져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전화할까요? 전화해봐 빨리. 기사님한테요? 어 빨리 저 야놀자에 전화해봐. 아 저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봐. 배민에요? 배민에 전화해가지고 해야지. 그래야 사장한테 연결해줄 거 아니야. 지금 다 닫았는데. 어. 배민 전화 가능해요 여기. 한국인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전화했어요. 거기 가게 여기. 여보세요? 아니요. 예. 아 여보세요? 네네. 아 그 아까 그 청라 그 롯데캣을 배달 실수 있어가지고 다시 갖다 주셨거든요. 다른 데로 갔다가 아 근데 이게 좀 그 배달 포장된 이 용기나 이런 데 그냥 완전 간장 소스 같은 게 완전 터져가지고 이게 아예 그냥 뭐 꺼내가지고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 배달 이게 됐거든요. 네? 처음에 다른 데를 갔어요. 이게 예, 그 기사분 어떻게 뭐 저랑 연락이 안 될까요? 아 번호 저한테 있어요. 기사님 번호. 기사 번호 있어? 있어요 저한테. 어 기사님 계셔? 네 있어요. 어 그래 저기 그 그 이거 저 밤 그 아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죄송해요. 기사라고 제가 좀 잠깐 흥분해서 말을 좀 그렇게 했는데 기사분이랑 얘기를 좀 할게요. 어. 아니야, 내가 뭐 따지듯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예 그 기사님 저 롯데캐슬인데요. 아유 그 배달된 게 안에서 간장이 완전 터져가지고 그냥 아예 꺼내서 먹을 수가 없게끔 돼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저는 그냥 환불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가게에다 전화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쪽에서는 이제 배달기사분한테 전화해달라고 하시더라는데요. 예 직접 상태를 보시면 먹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예 이게 지금 가격이 56,500원이네요 56,500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바로 저기 집 앞에다 갖다 놓으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맞아. 뭐 감정적으로 싸우면 내 손해야. 그렇죠. 화내는 거는 이거 내놓을게요. 화내는 거는 전혀 이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게 맞아. 화를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해. 내 손에 지금 진짜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고 화낸다고 이 상황이 달라지나? 이미 벌어진 일에는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어. 속옷자로 계좌 번호 달래요? 계좌번호 좀 보내줘. 수신료. 처음에 화냈던 거는 이제 제 안에도 악마가 있잖아요. 살짝 악마 개방했다가 닫은 카페 거예요. 걸려도 코트 부기량 채우는 기름값을 낸 후. 악마가 살짝 개방됐다가 닫힌 거예요.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화내면서 싸우자는 톤으로 얘기하면은 방송을 이용해서 뭔가 좀 사실 솔직히 배달하시는 분들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잖아. 요즘 뭐 딸배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그런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코너에 몰린 쪽을 갖다가 나도 같이 똑같이 돌던지면서 더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방송 이용해서 그러면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있겠지. 그러면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환불만 받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다른 거를 시켜야 될것 같은데요. 좆됐네 그냥. 아 오늘 어떡하냐. 아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왔어요. 먹기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기다린 시간에 대한 이런 그 분노는 있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배상을 해주겠어? 사람의 시간의 가치는 다 다른데. 먹을 것 같다 그러는데 또 안에 내용물 못 보여드렸는데 안에 환타 그 리뷰 서비스가 있었어. 근데 환타에 간장이 다 튀겨갖고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저거 다 꺼내갖고 다 물티슈 꺼내갖고 다 닦고 간장 냄새는 금방 안 지워져. 그냥 뭐 물이나 이런 거면 상관없지. 음료수 같은 경우 그냥 쓱 닦고 말지. 간장 냄새 계속 배겨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하나하나 다 닦은 다음에 나 같으면 그냥 먹을 것 같음이라고 하신 분은 와서 먹어 이 개새끼야. 저런 병신 같은 게 나 진짜 알아먹게 정말 나 진짜 얘기 잘 해줬거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저런 개새끼가 있네. 어? 내 상황에 처해보지 못하니까 말을 젖다이로 하네. 병신 같은 새끼가. 저 새끼 블랙해버려. 건방진 새끼. 밥이 젖다구로 오면 나 같아도 환불함 키키요. 아니 내가 유난 떠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 나 진짜 뭐 이런 걸로 유난 떨고 하면은 내 이미지도 좋지 않아. 하남자 새끼도 아니고 뭐 저런 거 같다 이렇게 일일이 저렇게 참 피곤하게 산다 노래하는 꽃들 나이 처먹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포장을 좀 해볼까요? 아, 또 시켜야 되네. 아, 진짜 스트레스 존나 받는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기사분이 또 저한테 다 담이네요. 지하철 있잖아요. 그걸 보냈어요, 기사분한테? 제가 기사분한테 전달드린 내용은요. 이게 배달이 좋지 않은 상태로 도저히 먹을 안에서 간장 소스가 터져가지고 이게 뭐 사이다나 콜라 같으면 음료수 같으면 그냥 물티슈로 쓱 닦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에 간장이 터져갖고 여기저기가 완전 간장 범벅이에요. 그러면은 먹기가 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저 환불 좀 하고 싶다 사장님한테 전화드리니까 배달기사분한테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배달기사분한테 전화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불러드렸어요. 근데 또 사장님한테 연락이 오시네요. 가져가셨는데 제가 그럼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아, 그 좀 그 가게 책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배달기사분은. 근데 뭐 두 쪽에서 뭐 그렇게 그거를 제가 분쟁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환불을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예. 네. 뭐 이분도 좀 답답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치. 좀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죠. 보장을 꼼꼼하게 안 해. 아니 그건 내 할 바가 아니야. 그건 맞아요. 그건 내 할 바가 아니야. 좀 환불만 받는 게. 욕하지 마세요. 기사 문제일 수도, 용기 잘못 닫은 가게 문제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포트폰. 지가 딴통 흔들고 다니고 가게 탓으래. 아 저기 그 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자자자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만합시다. 예. 그러면은 제가 밥을 이따가 컨텐츠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가서 뭐 야방하죠? 밖에 나가서 먹을까요? 예. 그게 맞겠죠? 그때까지 뭐 참죠 뭐. 예. 배달시키고 홍보. 전화 안 받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은 그냥 빠르게 집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그게 맞겠다. 엘프야, 예? 그 코트 식단 개돼지 정식 준비해라. 사진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어. 개돼지 정식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 개돼지 정식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바로 개돼지 정식입니다. 예.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비벼 먹기. 이거 존나 맛있습니다. 개 맛있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프리미엄 사인의 비비기. 아 근데 이미 시청자분들이 간증을 해주셨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친구는 실패한 것 같고요. 네. 예. 이미 개돼지 정식에 이 간증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팅 형이 추천한 개돼지 정식 맛있대. 나는 다시다를 밥에 뿌려 먹는다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됐는데. 존나게 맛있다 진짜로. 살면서 계란 4개에다가 다시다를 밥에 쳐 뿌리는 개밥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코트 형이 먹는 걸 보고 개돼지 정식 누렁이 정식에 눈이 떠졌다. 존나 맛있다. 코빠기들도 먹어봐 한번. 반숙을 할까요? 어 좋지. 반숙 좋지. 계란 하나 더 때려라. 예? 계란 하나 더 때려. 모양이 안 살아요. 아, 더 때려. 5개 너무 더 때려. 너무 살크업 같아. 계란 더 때려. 하나 더. 예. 계란 더 때려. 로니 골목. 로니 콜몬이란 말이 로니 콜몬 식단이거든요. 존나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란 4개 먹었잖아요. 이게 제 추억의 음식이에요. 진짜 제 인생에 암흑기가 몇 번 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이 먹고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기억에 남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18살 때 학교를 관둡니다. 예, 예인예술고등학교에서 그 동창생한테 후두부에 주먹으로 후두부를 맞고 자존심이 상해서 예 학교를 관둡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엄석대 같은 새끼가 한 명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학교를 관두고 이제 그냥 바로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그냥 바로 사회로 뛰어들려고 했었던 그 당시 1년을 복학했죠. 1년을 학교를 안 갔어요. 그때 일을 했습니다. 예. 군산에서 제가 제 연력을 살피면 목포 출생 17년 살다가 또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에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전학을 강제 전학을 가게 돼요. 그때 이제 선배들한테 그 완전 예 공개 수배가 돼갖고 저는 이제 방학이 지나고 학교에 가면은 예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치듯이 학교를 자퇴를 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잘 쉬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가지고 그 학교를 갔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몇 달 동안 잘 다니고 있었는데 또 희한하게 또 목포에서 제 8, 7년생 짱, 예, 목포 짱이 같은 학교로 전학을 옵니다. 그때부터 뭔가 쎄했어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그래서 같이 어울려 안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어울려 다니면서 재밌게, 때로는 재밌게 놀고 때로는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놀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옵니다.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서 한 학기를 다닌 거죠.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 예, 학교에 늦었다는 이유로 지가 반장이면 반장이지 왜 애들이 다 보고 있는 맨 뒤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던, 수업이 시작도 안 됐어요. 한 8시 한 50분? 예. 그때였는데 주먹으로 후두부를 까더라고요.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뭐 별이 번쩍 보이더라고요. 덩치가 이만해. 예. 어떻게 제가 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 피는 곳을 빵터라 그러거든요. 빵터에 있는 강목을 찾고 있었는데 못 박힌 강목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 녹슨 강목? 녹슨 그 모신. 아 좀 잠깐 내려놓고 좀 얘기 좀 하고 그러고 먹자. 예.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유래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앞에 두시고 이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배합을 좀 하시면서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 개돼지 음식입니다. 좀 얘기는 마저 하도록 하겠고요. 이 얘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란 다섯 개 후려 넣었고요. 그리고 바로 예 참기름을 밥 숟갈에다가 쓱 예 시원하게 넣어주고요. 예, 고추장은 사실 이제 밥을 제가 두 개 때려 넣었기 때문에 예 대충 눈대중으로 쓱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쓱 때려 넣어요. 끝. 고추장은 순창 고추장이고요. 다시다를 때려 넣어요. 됐습니다. 비벼주면 끝이네. 예. 반숙하라 그랬는데 계란이 다 익은 것 같다. 위에 첫 계란만 그렇고 밑에는 좀 반숙 아닌가요? 야 오면서 익어버렸네 지들끼리. 아유 반숙 맞네요. 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노른자가 이제 밥이랑 이런 것들 이제 잘 비벼주게 하는 그런 녹진함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와 김 나는 거 봐라 씨. 대단한 음식 같지 않나요? 아 이건 랄프도 인정을 했어요. 맛있다고. 네, 진짜 개돼지가 되어버립니다 먹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학교를 관둡니다. 제 첫사랑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친구한테 후두부를 주먹으로 맞으면서 그날 제 어떤 그 인내심과 모든 게 끝났어요. 그 소각장을 뒤적거렸는데 이걸 맞으면 죽겠다 싶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저도 똑같이 가가지고 그 강목을 휘둘러서 그 친구한테 때리고 싶었는데 못에 이 다 금 저 저기밖에 없더라고. 녹슨 못밖에 없어서 파상풍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짐을 다 챙겨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 엄마는 학교 못 다니겠다고. 예. 왜냐면 그때 당시에 너무 그 모멸감이 컸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랑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방학 지나고 나서 그 크리스마스 때 저희 집이 진짜 안 좋아서 사실 이사 간 것도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익산 시내를 가가지고 목도리랑 장갑이랑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갖고 돼지저금통 빠갈래갖고 그걸 샀어요. 그 친구 이제 계약하고 나서 선물 주려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래가지고 나 다시 연락하면서 이렇게 약간 조금은 대면대면한 사이였고 그 친구 남자친구도 있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의 그 10대 인생의 마지막 순정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옆에다 이제 걸어놨었거든요 선물을. 근데 그랬는데 그날 맞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모든 연락 다 끊고 그냥 예. 그러면서 1년 동안에 이 그 시간이 제 인생 최대 암흑기로 들어서요. 그래서 군산에 어떤 그 얘기 다 끝나고 먹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로 제 인생의 최고의 그 암흑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어울려 다닌 친구들이 확실히 사람이 끼리끼리 논다고 학교 안 다니고 뭐 이렇게 중국집에서 이렇게 배달 다니고 또 뭔가 소년원 갔다 오고 또 막 뭐 본드 빨고 이런 애들이랑 친해지게 돼갖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 다 소년원 뭐 몇 호 몇 호 지들끼리 뭐 얘기하는데 뭔 소리인지 몰랐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 이제 좀 어울리고 다니면서 굉장히 제 인생의 최고의 암흑기로 들어서게 되죠. 예. 그 당시 또 부모님도 이혼하고 예. 엄마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정말 존만한 원룸에서 달에 45만원짜리 그 당시 45만원 굉장히 비싸요. 근데 대학가 있는 그 원룸에서 군산으로 이사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우리 다같이 아빠가 없어지고 뭔가 가장이 없어졌으니까 다같이 돈을 벌자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엄마랑 누나랑 무슨 일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그 일자리를 잡혀갖고 갔는데 노래를 하는 걸 또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예, 성악가를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실용음악가를 나왔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저기 그 군산에 있는 그 라이브 카페로 갑니다. 예.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 제가 이 썰을 방송에서 몇 번 풀었었는데 그 카페 그 내가 썰 푸는 걸 듣고 보고 방송에 그 내가 일했던 라이브 카페 사장님의 아들내미 나랑 동갑이었거든. 아주 글마가 찾아와갖고 태훈아 잘 지내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기도 좀 하고 조는 새끼들이나 뭔가 이야기에 집중 못하는 약간 저렇게 주의력 떨어지고 행동 주의력 결핍 그거 뭐죠? ADHD 이런 거 있는 애들은 좀 블랙 좀 해주세요. 예, 블랙 좀 해주세요. 어? 예예. 블랙 좀 해줘. 왜냐면은 저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 예, 저런 사람 도움 안 되고 블랙 싹 다 해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찾아왔었어요. 태훈아 잘 지내냐? 그래서 그래 오랜만이다.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막 글마랑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이를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21살이라고. 처음에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니까 18살이겠죠. 처음에 저 가게에 일하는 형 왔다 그래가지고 형이라 불렀었는데 같이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 야 나 사실 나이 속였어 너랑 동갑이야 그래서 진짜? 야 사장님한테 비밀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알았어 아빠한테 비밀로 할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굉장히 좀 예,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하루에 뭐 진짜 14시간? 15시간? 출근을 낮 4시 해가지고 청소하고 뭐하고 하면은 4시부터 6시까지 6시 사장님 출근하시고 그 전까지 화장실이랑 홀이랑 다 청소하고 시급을 1,800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예. 거의 뭐 염전노예 급이었는데 그렇게 개빡세게 일을 하고 14시간씩 일하고 또 달에 140, 150 받았으니까 예 진짜 겁나 예 그랬었어요. 쉬는 날도 없고 이제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그랬어요. 예. 이 노동에 대한 그 가치가 지역, 그리고 아주 좀 소규모 도시, 예. 이런 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일할 새끼들 많으니까, 이 돈 싫어? 꺼져,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주방에 가면은 겨울에 엄청 추웠어요. 입김 확 불면서 거기가 이제 2층이었거든요. 상가 건물 2층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홀이 한 그래도 한 80평쯤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가가지고 주방에 들어갑니다. 불 딱 켜고 두꺼비 집 올리고 예. 가게 모든 이제 그 오픈을 제가 하는 거예요. 주방이 뭐 이제 나중에 나오고 그 전에 거기서 이제 밥솥에 밥을 좀 해놓고 있으면은 그거 이제 퍼가지고 거기 이제 있는 게 계란이나 이런 것들이야. 그때 내가 이걸 먹었어. 그때 내가 이걸 먹었어. 어. 그때 내가. 눈물겨운 음식이. 이게 진짜 그만큼 이게 그 서사가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박물관에 기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뭐 넣을 게 없으니까 다시 다 넣어서 먹었죠. 예. 네. 가끔씩 먹어요, 저는. 그때 그 힘들었던 그때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나와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진짜. 먹어보면 알 거야. 다시다가 핵심이야. 환불? 돈 들어왔어요. 그 배달하시는 분이 환불하신 듯 결국 그 싸움의 승자는 가게 업주분이셨구만. 아, 이름이 거기서 만약 입금한 거면은 그 가게 상호명이 적혀 있거나 그러겠지. 근데 사람 이름 세 글자던데? 아, 사장님 개인 계좌로 입금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다 이제 미역국이나 묵국 같은 거 있으면 환상이죠.
국 없는 게 살짝 열받네요. 라면 물 흘릴까요? 라면을 끓이지 말고 예. 라면 국물이랑 건더기 후레이키를 넣어. 네. 어? 적당량 면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계란을 풀어 거기다가 예. 계란 두 개 이렇게 머랭 치듯이 해가지고 풀어갖고 계란국을 먹자. 라 계란국. 어 라면 계란국. 그렇지 그렇지. 한 끼에 계란 일곱 개를 쳐 때리네. 신라면 없냐? 신라면 시켜 놓은 거 같아요. 이게 맛있네. 어, 삼양 시켜. 삼양. 삼양. 응.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성잡창단하네요. 토요일 토요일 성잡창단 여자합창단으로 가겠습니다.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예, 그걸로 할 거거든요. 랄프가 그동안 참여했던 여자들 있잖아. 어? 네. 그 여자들한테 다 보내. 네. 오늘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있다고. 아 성잡창단 캐리머신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는 거 이제 일요일날 일요일날 저희가 이제 모여서 하기로 했고 녹음실을 잡아갖고 거기서 이제 뭐 녹음실 방송을 할 거예요. 노래는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였나? 그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안석영? 안석영은 뭐 교회 갔다가 온다고 하던데? 교회 알바하나 봐. 반주 알바 같은 거. 거기서 이제 그 믹싱 작업 프로 그니까 그거 뭐라 그러죠? 녹음실 밖에서 버튼 누르면서 관제하는 거 디렉 디렉을 봐줄 거예요. 전부 콧박이야. 올 콧박이. 오래 걸리냐? 네? 오래 걸려? 이제 와 너무 오래 걸린다. 아 밥 다 먹었는데 뜨거운 물 했니? 네. 4분도 안 지났습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면은 싫어.
뭐 여비제이 보고 싶으세요? 그냥 솔방을 좀 더 원하셨던 거 아닌가? 예. 네. 한 2주, 3주 전에는 너무 합방을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 별로 좋지 않았을 텐데. 그치, 솔방이 낫지? 무리토론은 이제 내일쯤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맞지, 랄프야? 그렇습니다. 곧 올라갑니다. 참 방송 능력이 중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 기반과 근본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오래가. 그건 팩트야, 진짜. 국물만 있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 내로 한번 하죠. 그 저 코순이 모델분 그분은 윤 뭐였지? 윤민경 씨. 윤민경 씨. 거의 뭐 10전 대보탕이네. 한강이네. 근데 계란국 맛이 딱 난다. 괜찮은데? 먹을만한데? 집에 간단한 국거리나 이런 것 좀 있으면 좋긴 해. 비비고미였고? 아 진짜? 돈 넣을까요? 좀 많긴 해요. 뭐 많이 먹으면 지니까 더 기신만 주문해 놓을게. 아, 맛이 훌륭한데요? 예. 블랙 풀어달라고 10대지는 하나 풍 쏘겠다고. 진짜? 쏘시고 말씀해주세요. 쏘고 말하면 되잖아, 그 아이디로. 아, 아까 저의 그 갠가 보다. 맞지? 두 번째 아이디까지 블랙 당했던 친구. 그렇게 부를 때 대답을 안 해. 우리가 30분에 약속을 했는데 은행 점검이라서 못 쏜다며. 지금 시간 몇 시야? 3시가 다 돼가는구만. 너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제 블랙 당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편견만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 같다. 1600개 내놔 쩔게. 그 800개 쏘면은 두 개 다 풀어줄게. 근데 충전했는데 바로 블랙 당했다고? 대답을 해야지. 우리 지금 방송 본 사람들 몇 명인데 대답을 안 했잖아. 난 30분에 알람 맞춰놨는데 그 시간에 누가 샤워하래? 저 새끼는 대가리 사고회로가 잘못된 새끼야. 아니 30분이면은 방송 보다 보면 금방 가는 시간이잖아. 그 시간에 지 샤워 차고 갔다고 그때 내가 없었다고 부재중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 멍청하다니까. 왜 그랬어?
뭐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뭐 얘기를 좀 해줘. 어떻게 할까? 그 아이디로 충전했는데 블랙당 했대. 그럼 밑밝히고 받자. 아, 그 아이디 충전했다고? 두 번째 아이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랄프야. 예. 진행시켜. 알겠습니다. 아까 그 아이디가 뭐였냐면요, 바로 200년 옥기님입니다. 넌 이 작업을 800개 쏟는 이 작업을 진짜 내가 많이 배려해서 3분 안에 해라. 헤이 구글, 3분 뒤에 알림 올려줘. 헤이 구글, 3분 뒤에 알람 울려줘. 네, 오전 2시 41분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 시작. 풀어, 랄프야. 풀었어요. 응, 풀었대. 갔다 와, 빨리. 응. 빨리 들어오세요, 200견 뽑기님. 근데 내 양이 줄긴 줄었다. 예전에 금방 먹었는데. 충전한 건 300개인데 3분 가니까 또 쏠게. 아, 3분 뒤에. 그래 그래 그래. 500개 남았어. 확실한 친구구만. 다음번에 쏘실 때 본캐 그 아이디도 좀 같이 보내 주세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야. 네, 그래 풀어 드릴게요. 본캐 아이디도 얘기해 줘. 그러면 내가 풀어 줄게. 첫 번째 그 스스로를 구원한 블랙 시청자가 있었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교화되는 거지 뭐. 말 싸가지 없이 족같이 하다가 한번 제재 먹고 채팅을 못 치고 해봐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잘 지냈으면 한다. 이번에 800개로 풀리면. 나 저기 랄프가 좀 치워줘. 잠깐 앉아있어. 나 급하게 급동이 마렵네. 받아 놓고 올게요. 알림 울리기 전까지 저 새끼 안 쏘면 싹 다 밀어버려.